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송연입니다. 안녕.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꼬막 렌즈 추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네,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렌즈 추천 영상을 몇번 찍어봤잖아요. 근데 반응이 되게 갈리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제 인생 렌즈 여기다 최고죠? 막 이렇게 환호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 믿고 구매했는데 별로였어요. 너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 그 끝엔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 답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눈에 맞는 렌즈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알려드렸죠. 저는 약간 그 제품을 막 이렇게 파고들었다면 이번 컨텐츠는 제품을 좀 멀리 두고 나에게 맞는 렌즈를 찾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 주제를 그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선물 받을 준비 되셨나요? 두팔 벌려 선물 받을 준비하시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고고씽 슉! 먼저 제가 렌즈를 구매할 때 보는 기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그래픽 직경, 두 번째로는 그래픽 디자인과 컬러, 세 번째로는 착용감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래픽 직경부터 보도록 할까요? 그래픽 직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렌즈를 이렇게 봤을 때그 투명 테두리를 제외한 진짜 그래픽만 딱 있는 지름, 그거를 우리는 그래픽 직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용했을 때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은 무조건 그래픽 직경을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픽 직경 중요한 것도 알겠고 봐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나에게 맞는 그래픽 직경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먹는 것도 먹어본 놈이 더 잘한다고, 렌즈도 많이 껴본 분이 좀더 나에게 맞는 직경을 잘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좀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정답이더라고요. 언니, 그럼 렌즈를 다 사라는 건가요? 여러분들 렌즈 브랜드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무료 착용 렌즈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집과 가까운 안경점을 선택한 다음에 받으시면 되는데요. 디자인이 다르거나 직경이 다르거나 조금 조금씩 다른 거를 선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직경은 어떤 건지 꼭 파악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에 가보고 굉장히 만족했던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렌지 비전 센터라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을 하면은 정확한 시력 검사와 곡률이 어느 정도인지, 안구 건조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플러스로 내 홍채 사이즈, 요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렌즈 직경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픽 디자인과 컬러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그래픽 선명도인데요. 선명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봐요. 높으면은 눈이 좀 또렷해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높으면은 눈이 과해 보여요. 선명도가 자연스러우면은 그만큼 내가 착용했을 때도 눈동자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또 선명도가 너무 낮아버리면은 눈이 흐리멍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내 눈동자와 컬러 차이. 이성경이 이 렌즈 꼈대. 나도 눈동자 밝아 보이고 싶은데 나도 이거 사야지? 꼈는데 웬걸? 내 집에 있는 거랑 왜 똑같은 거야? 더 밝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거는 내 눈동자 컬러를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밝은 바탕에 밝은 거를 착용하면은 더 밝게 보여요. 근데 똑같은 거를 어두운 바탕에 올려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밝음이 이것만큼 밝아지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테두리 차이예요. 이거 많이 놓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디자인을 껴보니까 테두리가 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테두리는 크게 테두리 없음, 안쪽에 있음, 바깥쪽에만 있음, 그리고 안쪽 바깥쪽에 있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선명도와 똑같이 나중에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보는 마지막 기준은 바로 착용감입니다. 대표적으로 곡률이랑 렌즈 재질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우리 눈동자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좀더 이런 모양, 이런 눈에 평평한 렌즈를 딱 끼게 되면은 이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렌즈가 뭔가 착안 달라붙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이 렌즈 재질에 따라 산소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렌즈 재질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죠?
그냥 안 할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론이라 어렵지만 이제부터는 실습을 할 거예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봐요. 퇴직의 차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봐요. 컬러 차이 보이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아 내가 다음에 렌즈를 구매할 땐 테두리를 꼭 봐야겠구나. 아 직경이 똑같은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약간 이런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눈을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기준 다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그래픽 직경, 두 번째로는 그래픽 디자인과 컬러, 세 번째로는 착용감입니다. 근데 저는 착용감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착용감은 제외를 하고 요 두 가지로 나에게 맞는 렌즈일지 아닐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싱 슝. 첫 번째로는 테두리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사진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픽 직경은 13.0으로 제 눈보다는 큰 편이에요. 두 번째, 그래픽 디자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지는 그라데이션 모양을 띠고 있어요. 베이스 컬러는 내 눈동자보다 밝은 그의 안쪽 테두리는 옐로우빛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는 바깥도 없고 안도 없고 그래픽이 딱 보이는 느낌보다는 뭔가 컬러만 바꿔주는 제가 이거를 직접 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은 아무것도 안 낀 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낀 눈. 전체적인 베이스가 우리 눈동자보다 밝아서 약간 눈이 혼혈 같아 보이면서 좀 동동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동동 뜨는 컬러감을 테두리로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약간 이게 조금 덜한데 이거는 테두리도 없어요. 그냥 눈동자만 딱 바꿔주는 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밝은 그레이 눈동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는 이것과 동일한데 테두리가 살짝 있는 렌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픽 직경은 11.9로 제 홍채 사이즈가 11.8에서 9거든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퍼지는 그라데이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바탕은 그레이빛을 띄고는 있지만 조금 투명한? 그래서 내 눈동자 컬러가 조금은 보이는? 안쪽 테두리는 아까와 동일하게 밝은 브라운을 띄고 있고요. 바깥쪽 테두리는 이 제품도 없습니다. 그럼 이 제품도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이 두 렌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둘 다 바깥쪽 테두리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뭔가 또렷해 보이고 요거는 뭔가 상대적으로 좀 더 밝으면서도 잡아주는 느낌이 없어 보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차이점. 얘는 그레이빛을 띄고 있는 약간 투명 렌즈였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완전 그냥 그레이가 덮어버린 그런 렌즈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꼈을 때 얘는 그레이빛을 막 이렇게 발사를 하고 있다면은 얘는 내 눈동자 컬러와 그레이빛이 합해져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컬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뭐를 더 좋아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렌즈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테두리를 첨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렌즈는 똑같이 스페니쉬 라인인데요. 바깥쪽 테두리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경은 바깥쪽 테두리가 추가되면서 13.3으로 러시안 실버보다 더 큰 사이즈고요. 전체적인 그래픽은 똑같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지는 그라데이션 모양을 띠고 있고요. 여기서 차이점은 안쪽 테두리는 밝은 브라운으로 똑같은데 바깥쪽 테두리가 짙은 그라데이션으로 딱 잡아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럼 이 렌즈도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짜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외곽 테두리가 있으니까 서클 렌즈처럼 눈을 이렇게 딱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들죠? 요게 차이예요. 바깥쪽 테두리가 없고 있고 중간이 투명 컬러라서 렌즈를 꼈는데도 뭔가 답답한 느낌 없이 이렇게 빛만 이렇게 딱 바꿔주는 그런 느낌이라 저는 되게 자주 끼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무조건 직경이 작아야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요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렌즈는 미스티 로맨틱 초코입니다. 그래픽 직경은 13.2로 제 눈보다 크고요. 두 번째 그래픽 디자인을 볼게요. 안쪽에서 시작한다기보다는 약간 중앙에서부터
퍼지는 그라데이션 모양을 띠고 있죠. 전체적인 베이스 컬러는 안쪽은 투명이고 중간부터 시작해 초코빛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깥쪽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짙습니다. 컬러만 딱 봐도 아시겠죠? 내 눈동자 컬러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 내 눈동자 컬러와 비슷하면 무조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렌즈가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라데이션 들어갔죠? 그래픽 디자인이 있죠? 근데 컬러가 내 눈이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 디자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초코빛으로 이렇게 뭔가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짜란! 어떠신가요? 확실히 그래픽 디자인이 잘 안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뭔가 진짜 초코 그 동그란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렌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세련됐다? 이런 느낌과는 완전 다른 그런 디자인을 띠고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고 그럼 반대쪽으로는 완전 다르게 좀 더 직경이 큰 렌즈 근데 그래픽이 화려한 그런 렌즈를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픽 직경 13.4로 로맨틱 초코보다 0.2 정도 직경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얘는 거의 안쪽에서부터 시작된 그라데이션 모양을 띠고 있어요. 베이스 컬러는 내 눈보다는 밝아요. 근데 짙은 그라데이션 선들이 하나씩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안 실버와는 다르게 동동 떠 보이는 느낌이었고 눈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렌즈도 한번 껴볼게요. 이쪽이 미스티 로맨틱 초코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파스텔 그레이 렌즈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직경은 얘가 더 커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답답한 느낌은 얘가 더 있죠. 만약 13.4를 꼈는데 나 자연스러웠어. 그러면은 13.2는 더 자연스럽겠네 하고서 구매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실망을 하시겠죠. 왜 13.2보다 13.4가 더 자연스럽지? 브랜드마다 기준이 다른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브랜드마다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픽 디자인의 차이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렌즈 경력 13년 차 성향의 전환은 나에게 맞는 렌즈 찾는 팁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약간 인강처럼 처음에는 이론을 설명하고 나중에는 실습해보는 실제로 한번 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됐나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핫하다면 저 송냥은 또 신나서 열심히 컨텐츠를 막 만들겠죠. 저를 움직이는, 저를 활기차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 꽁냥분들이니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즐겁고 활기차고 신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래요. 안녕! 지금 착용한 렌즈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라일리 로즈 원데이 그레이 컬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